안녕하세요. 수학 영역 김상희 선생님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시험 보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절대 결과에 너무 실망하거나 또는 포기하지 말고 항상 6월 평가원은 그 점수가 중요하지 않아. 그 6월 평가원 문제를 이후에 어떻게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냐 바로 그겁니다. 맞은 문제는 정확하게 맞았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어설프게 맞은 것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특히 모르는 유형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됩니다. 개념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아예 문제 접근법을 몰랐는지 그것들을 다 정리한 다음에 잘 보면 되는 거야. 9월 달에 잘 보면 되는 거고 그리고 수능 가서 잘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자체로 끝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해설 강의를 듣되 자 쉬운 유형은 빨리 넘어갈 거야. 근데 내 해설 강의의 특성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은 반드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설 강의를 그냥 해설을 듣는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 말고 자기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많은 양분을 흡수하는 그런 해설 강의로 활용을 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자 6월 학평 관련해서 내가 TCC를 찍었어. 그러니까 그거를 꼭 보세요. 꼭 보고 용기를 얻고 그리고 이후에 공부를 열심히 해나갈 이 토대로 삼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해설 강의 1번부터 시작한다. 얘는 지수법칙이죠. 2의 제곱에 2분의 1제곱, 3의 3제곱에 3분의 1제곱. 자, 얘는 2, 이거는 3. 그래서 계산하면 6 이렇게 되죠? 자, 2번입니다. 행렬 연산이야. 문제에서 2a-b라 그랬지? 자, 그러니까 바로 2씩 곱한다. 2, 4, 0, 6 빼기 0, 마이너스 1, 2, 2죠? 자, 각 성분끼리 빼야 되지? 2, 여기는 5, 여기는 마이너스 2, 여기는 4. 이거 합이니까 9 이렇게 된다. 자, 3번은 수열의 극한이지? 자, 여러분들 수열의 극한 n이 무한대로 간다. 무한대. 그러면 n의 위치를 보세요. n의 위치가 지수야. 이렇게 지수가 있을 때에는 바로 밑이 중요한데 여기가 7, 여기도 7이죠? 자, 그렇다면 n 없는 거 이런 거는 지워버리고 밑이 7인 것끼리 비교를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지수 법칙을 적용하면 돼요. 자 5는 곱하기 해놓고 이것만 지수 법칙. 자 나누기죠. 나누기는 지수끼리 뺀다 그랬어. 그래서 이렇게 따라서 답은 35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4번 문제는 봐봐 행렬과 그래프지. 여기 문제에서 물어본 게 자 행의 모든 성분의 합이 3인 이랬지? 자 봐봐 아, 여기 점이 몇 개입니까? 5개죠. 그럼 이거는 5 곱하기 5 이렇게. 그리고 이거 전부 다 행렬로 표현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 예를 들어서 내가 얘를 1번이라고 했다 치자. 자 그럼 봐봐 1, 2, 3, 4, 5 이렇게 번호를 줍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1 입장에서 연결되어 있으면 1 연결되어 있으면 1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0이잖아. 그러면 1과 2는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1이죠. 그 다음 1과 3은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0이지. 그치? 그럼 잘 봐. 1번 입장에서는 2하고 4만 연결돼 있잖아. 그러니까 2하고 4에다가 1 쓰고 나머지는 전부 다 0으로 만들어버리면 돼. 그럼 생각해봐라. 문제에서 모든 성분의 합이 3이라 그랬지? 그렇다면 자 성분의 합이 3이라면 연결된 변이 3개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4 봐봐. 1과 2와 5에 연결이 돼 있으니까 4와 1, 4와 2. 4와 5 얘만 1로 만들고 나머지는 0으로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치? 자 따라서 모든 성분의 합이 3인 행은 여기 입장에서 놓고 보면 연결된 변이 3개인 거.
자, 그러면 하나, 또, 하나, 둘, 셋, 넷, 이거. 그치? 그래서 바로 두 개의 행이 되겠다. 이거 사행과 오행. 그치? 그런 점의 개수는 두 개에 이렇게. 알겠나요? 자, 그리고 이렇게 연결된 변의 수를 다른 말로 차수라고도 합니다. 차수. 차수. 연결된 변의 수.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그치? 그래서 다른 말로는 차수가 3인 것을 주문한 것과 같은 유형이라는 거. 아시겠죠? 5번. 5번은 로그의 성질 중에서 여기 보세요. 자, 봐봐. XY는 곱은 따로따로 로그 잡고 덧셈으로 연결한다. 자, 이거 생각나죠? 그쵸? 곱은 이렇게 덧셈으로. 이 성질의 여기야. 거꾸로.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더하기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랑 이거랑 두 개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두 개 모양을 비교해보세요. 자, 같고 여기 연결 부호만 다르지 이런 건 합차 공식에 의해서 제곱 빼기 제곱으로 정리되는 걸 알고 자, 얘는 로그 5에 제곱 빼기 제곱 36 마이너스 11 이렇게 자, 그럼 이건 로그 5에 25가 되겠지 5의 제곱이죠 자, 따라서 이거는 2 로그 5에 5 밑과 진수가 같으면 1입니다 따라서 2 이렇게 계산이 된 거야 알겠어? 자, 봐봐. 문제 하나로 로그의 여러 가지 성질을 다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요거 특히 이렇게 거꾸로 하는 거 많이 쓰입니다. 자, 여러분들 6번 문제는 중요하니까 별표 치세요. 얘는 미분 계수와 관련해서 시험에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야. 자, 봐봐. 일단 F'A. 자기가 외운 거 빨리 써보세요. 자, 리미트 h가 0에 가까이 갈 때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자, 이게 바로 미분계수의 정의. 여기서 신경 써야 되는 거. 여기 a는 바로 여기에 a와 a. 이거 일치합니다. 그러면 얘는 f 프라임 1 모양으로 바꿔줄 수가 있겠지. 여기가 1이니까. 그지? 자,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여기 h와 여기 h가 항상 일치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거 비교해 보세요. 두 개는 다르지. 그치? 자, 이렇게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배웠냐면 h 앞에 숫자 2, 여기 h 앞에 숫자 3. 자, 그게 그대로 이렇게 간다는 거. 알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형되는 거를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자, 요게 바로 정의라는 거. 요 정의를 스스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쓸 수 있어야 나중에 문제 풀 때 적용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꼭 외워라. 자, 그러면 얘는 2분의 3 해놓고 여기 F'1 구해주면 되잖아. 미분합니다. 3x제곱 마이너스 1이지. 그치? 자, 여기서 x자리에 1 대입했더니 2 이렇게 되고 약분해가지고 3 이렇게 된 거야. 자, 봐봐. 6번은 배점은 3점이다. 근데 이따가 뒤에 문제 계속 풀다 보면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3점들 있어요. 그렇다면 생각해봐. 아직 미적분 공부 안 한 사람들은 해. 하되. 하되. 이렇게 반드시 나오는 거 위주로 확실하게 공부를 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생각보다 쉽게 점수를 딸 수 있습니다. 7번. 자, 무슨 수열? 등비 수열. 내가 뭘 했어? 항상 이렇게 무슨 수열인지 밝혀주는 애들이 있다 그랬잖아. 그치? 그랬을 때 등차냐 등비냐? 여기서는 등비라 그랬죠? 등비 수열의 일반항 AR의 N-1제곱. 요거를 기억하고. 자, A1, A9제? 이거를 바꿔서 표현하세요. A? A1은 A라고 두고 A9는 AR의 8제곱. 어떻게 한 거야? 여기다가 9 집어넣은 겁니다. 그럼 여기도 하나 줄어들죠? 자, 그게 4 이렇게. 자, 그 다음 이거는 어떻게 되겠어? 봐봐. AR 이거는 1제곱 곱하기 AR의 7제곱. 얘는 AR의 3제곱 그리고 AR의 8제곱. 이렇게. 아유, 이거 미안. 뭐야 이게. 5제곱 이렇게 되겠지? 야, 나도 모르게 3하고 5 더해버렸다. 그래서 결론은 A제곱 R의 8제곱.
여기도 마찬가지잖아. A제곱 아래 8제곱. 그럼 봐봐. 이거 똑같은 게 나왔죠? 여기도 A제곱 아래 8제곱이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이거는 4 더하기 4. 바로 이렇게. 그래서 답은 얼마야? 8. 이렇게 나왔습니다. 봐라. 등비수열의 일반항 꼭 외우고, 그리고 얘는 거의 매해 나오는 유형이야. 그러니까 등차랑 등비랑 서로 번갈아가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둘다꼭 기억을 하도록 하세요. 자, 등차일 때 일반항 말해봐. A 플러스 N 마이너스 1 D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래서 봐봐. 등비인데 이거다. 그러면 A 아래 8제곱. 등차인데 이거다. 그럼 A 플러스 8D. 자, 이게 이거 아니면 이거. 이렇게 된다는 걸꼭 기억하고, 수능에 임하시면 됩니다.